앞서 경찰은 박사방 공동운영자 조주빈과 그리고 강훈, 이원호 이세 명의 신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죠. 오늘 오후 1시에는 경찰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 각각 문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 결정한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 네. 아무래도 뭐 전례를 봤을 때이 각각 문모 씨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겠죠. 크죠. 저는 볼때 지금 3명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공개가, 예. 신상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1시에 이제 7명의 내부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파장, 네. 또 이번 사건의 어떤 그 범죄의 중한 점, 이런 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신상 공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공분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까?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뭐 모든 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각각 같은 경우는 처음 엔번방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네. 박사방의 조주빈이 저 밑에서 있다가 그거 배워가지고 또 만든 게 박사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볼때 각각은 훨씬 더 행적이 나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한 아주 그 흉악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로 결정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 전에 예. 세 명, 사실은 박사방 밑에서 일했던 나머지 두명 같은 경우는 뭐 주범도 아니죠. 범죄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참 충격적이었던 게 변호사님, 갓갓이 2018년도에 있었던 대구 여고생 성폭행을 자신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해 가지고 이제 범죄 그 범행을 했던 가해자는 이미 신병이 확보돼서 이제 네. 징역 3년 정도를 이제 선고를 받았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2018년 말에 이 가해자 이모 씨가 누군가로부터 뭐 17세 여성을 만날 생각이 있냐, 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그 여고생을 대구 도심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폭행했던 사건인데 네. 이 사람과 여고생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은 퀘스천마크였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저 이모 씨라는 사람도 누가 나한테 그거를 시켰는지를 몰라요. SNS를 통해 가지고는 연락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 가지고는 그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만은 그 SNS의 서버가 2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끝까지 이게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 그 누군가, 퀘스천마크 상의 그 누군가가 이제 갓갓이라는 게 그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갓갓이 뭐 방대한 수사 자료를 보고 그게 사실은 내가 시켰던 거였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이 건과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왔던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건, 유사한 건에 관해서 이미 증거가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는 뭐 이 건에 관해서만 범행을 부인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는 보도상으로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엔번방을 운영한 사실 이렇게 과거의 사건까지 조금씩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선처를 호소하려는 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그 정준영하고 최종훈 씨 선고 나온 거 봤잖아요. 예, 예. 항소심에서 지금 뭐 5년, 2년 6월로 이렇게 감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예.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부분이 예. 정준영 씨에 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됐어요. 합의를 했다는 건 이제 최종훈 씨에 관해서. 예, 예. 이게 양형, 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합의를 하면은 이걸 깎아주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미 내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다 확보가 돼 있다면은 네. 본인의 뭐 재반 지식이 있건 아니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건 범행을 시인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예. 이제 갓갓까지 잡히면서 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운영자, 주요 운영자들이 모두 거의 뭐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럼 이제는 이 성착취물을 이제 본 사람들,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숙제로 남았죠. 그렇죠.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가장 그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게 누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범죄가 계속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만들어 성착취를 한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거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자양분을 먹고서 자라겠습니까? 결국 네. 이걸 보고 이걸 돈 내고 또 구독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정말 그 이런 그 이걸 구매하거나 아니면 성을 사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범죄를 뿌리 뽑고 성착취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매자도 함께 처벌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뭐 그게 어느 정도 무게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했을 때 처벌받는다고 하는 사회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 그게 이번에는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사용자들, 이용자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디지털 성착취 사건 관련한 수사 속보까지 다뤄봤습니다.